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커플 메이킹 프로젝트 반둥 오빠 예지 언니의 진짜 찐따 진짜 찐따 프로젝트는 저랑 예지가 커플 메이커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과 한국 분을 매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돈은 받지 않아요. 그라티스입니다. 자, 오늘의 커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커플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죠. 오, 비주얼이 일단 너무 귀여우시고 맞아, 엄청 예쁘셔. 근데 약간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 지금 소개팅 할 때 이러해요. 보통 막 이렇게 막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남자분이 오셨는데 인지분들은? 네. 오, 남자 목소리 들었죠? 네. 앉아도 되나요? 따라하지 마. 멋지십니다, 남자분. 소개팅 처음이라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예, 인도네시아어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인도네시아어 조금 알아서. 아. 네. 1년 반 살다 왔어요. 오. 맞습니다. 오늘 남자분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오신 남자분을 이번에 초대했습니다. 아. 더 기대되죠? 네. 인도네시아에 살아본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운동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아는 분께서 인도네시아랑 관계가 있으셔서 거기 대학교로 입학을 해보는 게 어떠냐 추천해주셔서 그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억은 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 가봤는데 음식도 다 맛있었고 사람들도 되게 다 착하셔가지고. 어디에? 자카르타. 왔어요? 아, 자카르타? 네. 아, 자카르타. 아, 저는 자카르타에 왔어요. 자카르타에서 왔어요? 자카르타 슬라탄 쪽에서. 아니요, 자카르타 부산. 아, 네, 네. Yeah. Near. 아, 이름이 뭐예요? 저 류명호예요. 명호. 네. 아, 오케이. 그래서 명호. 말이 난다 맞죠? 네, 말이 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그러면? 아, 23살이에요. 그리고 저도 23살. 어, 진짜요? 네. 동갑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약간 커플 옷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잘 어울려. 드라마 보는 느낌인데요 지금? 아, 어디에 공부해요? 운동 쪽으로 했었어요. 오. 네. 운동을 하셨다. 근데 사실 말이 난다님의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몸 좋은 남자? 비슷합니다. 이상형은 뭐예요? 영어 할 수 있어. 영어 커뮤니케이션. 네. 그리고 saya suka yang sporty. Sporty. Tapi tidak terlalu sporty. 아, 뭐야 이거? 딱 맞는데? 정말 딱 맞는 지금 남자분을 찾았는데. 학생이에요? 아, 지금 학당이에요. 세종대. 그러면 이따 가는 거예요? 이따? 그러니까 여기.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졸업? 귀여워요. 이런 모습도 귀여워. 언어가 조금씩은 안 통하니까. What is 졸업? 졸업이 슬라사이 꿀리앗? 오, 인도네시아에. 네. Very good. 그래요. 네. Bisa bicara bahasa Indonesia? Yeah. 오, 여기서 시작됩니다. banyak. sedikit. tapi kurang. 고랑 단스 이렇게. 아, 처음엔 살짝 부끄러워서 먼저 말씀을 못 하셨구나. coba apa? 와, ini udah bisa. Iya, bisa. Satu tahun di Indonesia ngapain? Kuliah. Oh, kuliah di Universitas. Binus? Enggak, itu di Bayangkara tahu. 오, 인도네시아어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안 써서 지금 좀 부끄러운 거지. 회화를 잘하세요. 보고를 거기에 가서요? 네, 가봤어요. 물 잘란잘란 많이 해봤어요. 네. 네. 나무가 너무 많이. 네, 많아요. 그리고 잠깐만, 근데 조금 어색하다. 너무 어색한데. 아니 왜냐면 자신님이랑 하루님이 전편에 나오셨었잖아. 네네. 두 분은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오, 정말 어색함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소개팅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좀 남자 여자 처음 만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소개팅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숨이 막힐 정도. 너무 어색해. 난 이런 진짜 난 어색한 상황을 너무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살짝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보기가 좋아. 맞아, 그런 설렘은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지. 그치. 지금 이 순간이. What is your major? Major. 올라라가. 아, 올라라가 운동? 응. 오. Cool. What is cool in Korean? Cool. 좋다. 좋다. 아, keren banget.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귀여운 표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해요. 아침 운동해요? 그냥 제 방에 운동해요. 방에서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하고 줌바. 줌바 알아요? 줌바. 에어로빅. 마리난다님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서로 운동에 대해서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bahasa Indonesiamu sangat bagus. belajar waktu di Indonesia belajar. Iya, belajar dulu. Termasuk universitas. Berapa lama belajarnya? Belajarnya 6 bulan. Ya, 6 bulan belajar dan masuk universitas. Berarti 1 semester. 1 semester. Oke. Ya, ini sangat bagus. Seperti warga lokal. 근데 잠깐 명원님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오히려 명원님이 더 긴장하셨어. 혹시 소개팅 처음이신 거예요? 처음? 처음. pertama kali. 아, 네. This is my first time. 야, ini pertama kali aku sogeting. 근데 사실 명원님도 소개팅이 처음이래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맞아요. 이해합니다. 한국 친구 있었지만 tidak banyak. tidak banyak. tinggal di mana? Di Seoul. Di Seoul, di Sejongdaehakkyo. Di dalam asrama. Iya, karena aku beasiswa. 한국에 있을 때 불편한 건 없어요? What? 아가만야 이슬람. Yeah. 저기 tidak nyaman? Iya. Ayo. Aku benar-benar nyaman. Meskipun aku muslim dan pakai hijab, tapi aku senang sekali tinggal di Korea. Makanannya gimana? Makanannya di Korea itu banyak seperti Iya. Iya, deh. 명원님이 인도네시아에 살아보셨으니까 또 무슬림 친구들이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좀 불편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돼지 안 먹어요. 돼지 좋아요?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너무 한국 사람. 돼지 좋아요. 이런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종교, 돼지고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친구처럼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Kamu di Indonesia makannya apa? Coba yang pertama nasi goreng. nasi goreng. 좋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일단 미고랭 juga. 미고랭. 미고랭 sedikit berbeda di Indonesia daripada di sini. 그렇죠, 맛이 다르죠. pernah coba makanan Indonesia di Korea? Iya, 미고랭 juga ada di Korea. Itu. Yang instan? Iya, instan. Pernah coba mie goreng gerobak? Mie goreng gerobak, gerobak apa? Abang-abang. Abang. Di jalan. Mie goreng opa-opa. 아. 야, 네 jalanan. 그 미고랭 중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포장마차처럼 파는 미고랭이 있대요. 그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Oh, ya, saya coba. Ya. Mie kuah juga. Mie kuah. Ya. Itu namanya mie tek-tek. Mie tek-tek. Ya, because the opa-opa always tek-tek like that. Itu enak. Ya, itu sangat enak. Aku juga sangat kangen. Gado-gado. Gado-gado. Like. Sayur. sayur dengan kuah kacang. 역시 처음에는 음식 얘기하면서 대화가 많이 되죠. Belum coba. Belum coba. Mungkin. Lain kali aku bikinin. Saya juga suka makanan Korea. Apa?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찌개. 맛있죠, 순두부찌개.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Di Indonesia tidak ada. Shabu-shabu. Ah ya, seperti shabu-shabu. Tetapi kuah di sini lebih pedas. Lebih enak, lebih menggigit.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Korean chicken 많이 먹고. Karena ayam Korea sangat enak. Tidak tahu kenapa. Rasanya seperti berbeda. Iya. Ah. 뿌링클 좋아요. 뿌링클. 명호님 좀 더 힘을 내야 돼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린난다님 오히려 여자분이 더 대화를 이끌었어요. 마린난다님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 많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편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아요. 속마음 인터뷰도 있고 두 분의 이상형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 2편에서 계속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이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